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가짜 역사 깨기 3화 5편 척척 박사에게 보내는 편지. 세계가 인정한 환단고기. 세계 역사학자들이 다 환단고기를 인정했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헬마우스는 세계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 탱그리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어. 단군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심지어는 김정민 아저씨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학자인지 아닌지, 저지도의 정체가 뭔지 설명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놓고 해외 역사학자들이 다 환단고기에서 인정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 설명도 안 해놓고 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 헬마우스는 저 사람들이 역사학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환단고기나 탱그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없는데 환단고기 증거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 김정민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역사학자들이 다 환단고기를 인정했다? 아니, 인정한 적 없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 즉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가 허황되지 않다는 것이 미국이나 헝가리, 중앙아시아 역사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는 사실이죠. 이 말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이 미국이나 헝가리나 중앙아시아 역사학자들도 환단고기와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환단고기가 허황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마우스는 환단고기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김정민은 외국 사람들은 환단고기 책을 본 적도 없고 존재도 모르고 그 책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약간 동문서답, 회피 형태의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을 집어치우고 내막을 들여보면 김정민은 외국의 학자의 이야기로 볼때 환단고기가 허황되지는 않다. 외국 학자들이 환단고기라는 책을 인정했지는 않지만 환단고기의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이야기는 팩트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봐야죠. 이에 대해 헬마우스는 그 사람들이 외국의 학자도 아니고 환단고기나 탱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없는데 환단고기의 기록이 맞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화 진행을 피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김정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딱한 말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헬마우스는 이런 얘기죠. 외국 사람들은 환단고기에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 환단고기를 언급한 자체도 없다. 이런 주장은 뭐 양쪽 어디에서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김정민도 어쨌거나 얘기를 했어요. 세계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를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보죠. 그런데 웃긴 건 김정민은 외국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를 인정했다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환단고기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단고기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환단고기의 내용을 인정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헬마우스도 사실상 그 동영상에서 내용이 안 맞는다, 틀렸다라고 저격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를 다 인정했다. 아니, 인정한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환단고기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주 오래전에 라고만 나옵니다. 민족들이 몽골 초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단고기랑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죠? 이게 외국 문헌에 있다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나 역사책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민 말을 그대로 이해를 해보면 세계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를 인정한 건 아니다. 환단고기와 동일한 내용이 외국 문헌에 있다. 이거는 이제 그대로 한 말입니다. 고대 환국은 존재했을까? 우리나라 문헌에는 있다고 하는데 외국 문헌에 있을까? 아, 고대에 큰 국가가 있었구나. 그 사람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만년전 이전에는 비슷한 언어를 쓰지 않았을까? 유라시아의 연방체제 국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책을 봄으로써 좀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역사 깨기 3화 2편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오래전이
아닙니다. AD 6세기입니다. 투르크 민족이 이동한 시기는 AD 6세기고 AD 6세기라고 대통령이 쓴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주 오래전 아닙니다.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사람이 뮤 대륙을 연구할 때 유라시아에 거대한 위구르 제국이 있었다. 아, 고대에 큰 국가가 있었구나. 그 사람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헬마우스가 다 반박한 이야기예요. 역사학자랑 당연히 상관이 없고 신비주의 작가는 음모론자입니다. 뮤 대륙 머시기를 주장하는 사람 걸 가져와서 아무 상관없는 위구르 제국의 지도를 가져와가지고 탱글이랑 연관이 있다. 그게 단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헬마우스가 충분히 반박한 내용인데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뮤 대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앙아시아를 갔을 때 유라시아에 있었던 거대한 위구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습니다. 이것을 기술한 부분을 따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민 이야기는 그 사람이 뮤 대륙을 주장하는 게 맞고 틀리고는 상관없고 그 사람이 중앙아시아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서 썼다면 중앙아시아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는 맞는 게 아니냐. 뮤 대륙의 존재와 상관없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정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이렇습니다. 환단고기와 같은 내용이 외국 문헌에 있다.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환단고기는 파밀이라고 하지만 제임스 처치워드는 뮤 대륙이 가라앉을 때 그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환단고기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고대 환국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헌에 있고 외국에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신비주의자이자 음모론자인 작가가 고대 국가가 있었다는 걸 주서 듣고 쓴 내용의 일치점이 있다고 해서 큰 국가가 존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개가 다 틀렸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디언이 나 코리언이야 하면은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은 인디언은 한민족이라는 사람이 있죠. 인디언도 내가 코리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유전자 검사나 뭘 등등을 해봐야죠. 양쪽의 말이 일치한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하는데 단지 그 둘만 맞았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죠. 그 두 사람이 짰으면 땡이니까요. 김정민은 만년 전 이전에 비슷한 언어를 쓰고 연방체제 국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민이 제시한 국은 6세기의 돌궐이고 음모론자가 제시한 8, 9세기의 위구르고 18세기 이전 아시아를 지칭한 타타르인데 이걸 제시해놓고 1만 년 전에 연방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헬마우스도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고대 문헌에는 환국이 존재했을까? 고대 문헌 자체가 아닙니다. 제임스 처치워드는 1926년에 잃어버린 뮤 대륙이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1911년에 발행됐다는 환단고기와 같이 20세기 책입니다. 20세기 책. 20세기 책이 어떻게 고대 문헌이 됩니까? 방금 인디언 사례 얘기한 대로 한국의 위서와 신비주의 작가가 쓴 그런 음모론에 가까운 책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해서 역사가 진실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제임스 처치워드가 중앙아시아를 갔을 때 유라시아에 있었던 거대한 위구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구르 제국의 전성기는 8에서 9세기입니다. 중앙아시아 위구르 사람들은 아마도 8, 9세기 위구르 제국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제임스 처치워드가 고대라고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조작을 해서 고대에 있었다라고 고의로 조작해서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서양 한파가 왜곡해서 써놓은 걸 몽골 한파가 인용해가지고 환단고기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논문을 쓸 때나 역사학이든 어떤 학문을 전개할 때 이래서 중요한 게 출처라는 거예요. 중앙아시아를 갔을 때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들었냐? 헛소리하는 정신병자한테 들었냐? 돈만 하면 원하는 말 해주는 사람한테 들었냐? 누구한테 들었냐? 그 사람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냐? 또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김정민이 박사 논란이 된 건 사실 몽골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듯 논리 전개에 있어서 상식 밖의 전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회차도 다 그래왔지만 이번 회차만 봐도 세계학자들이 다 환단고기를 인정한 건 아니다 하면서 세계에서 환단고기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을 음모론자까지 학자로 둔갑시켜서 그가 주서 들었다는 말을 근거로 외국에서도
환국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정민은 세계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를 인정한 건 아니다. 나는 단지 신비주의 작가님께서 쓴 책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주워들었다는 부분을 발췌해서 그 작가님을 역사학자로 둔갑시켰을 뿐이고 고대의 환국 같은 큰 국가가 있었다라고 들었다고 한다는 저서를 고대 문헌이라고 조작해서 환국의 증거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게 외국학자가 환단고기를 인정한 게 아니면 그냥 인정받지 못했다고 끝내면 되지 구질구질하게 이런 조작까지 해가면서 부연 설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민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세계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를 인정하지 않고 존재조차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뭔데요? 그러면서 왜 외국의 학자들이 기원 후 제국 지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만년 전, 기원전 시대라고 이렇게 속이는 건 도대체 뭐냐고, 이유가 뭡니까? 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김정민 지지자들 아무 소리도 못하는데 김정민 지지하면 김정민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김정민은 세계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환단고기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을 조작해서까지라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제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